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바야흐로 언택트의 시대입니다. 혹시 언택트 시대에 가장 중요해진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조회수입니다. 조회수. 이제는 이 조회수가 곧 컨텐츠의 영향력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고서를 썼다 하면 조회수가 폭발하는 키움증권 리서치의 자랑 성장기업 분석팀을 모시고 7월 중소형주 이것만 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리서치의 얼굴마담이자 최근 그 어렵다는 알바트로스를 기록하신 골프의 신 골신 김상표 팀장님 나오셨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스몰캡 애널리스트 대세 한동희 연구원 그리고 약사이자 애널리스트 약의 널 남현정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도 너무 돌직구라. 약간 애널리스트 아닌 것 같은데. 네. 오늘 뭐 잠깐 이제 그 골프 가기 전에 네. 잠깐 나온 걸로. 네. 네. 자, 텐션을 좀 올려봤고요. 자, 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애톡쇼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통과 관문 삼행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됐는데요. 그 이제 무더위에 맞게 주제를 무더위로 해봤습니다. 우리 남 연구원님께서 운을 띄워주시고요.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 김상규 팀장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바로 딱 떠오르는 네. 그 삼행시가 있어서요. 네. 예. 네. 무 무리수입니다. 더 없습니까? 새끈한 삼행시 주제. 위 위기가 올 것 같네요. 네. 오, 네. 다른 마무리가 괜찮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동희 연구원도 무 무적 더 더 베스트 위 we are 오 역시 짧고 굵게 아 예 대단했습니다. 자, 빨리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상규 팀장님, 이번 주에 발간된 7월 월간 자료에서 중소형주 투자의 키워드로 3S 2K 네. 이 키워드를 제시하셨는데 네. 아, 도대체 이건 뭔가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매달 월보가 나올 때마다 이게 그 투자 키워드를 사실 뭐 안 해도 되죠. 근데 이제 뭐 증권사에서 나오는 수많은 자료 중에서 그래도 중소형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컨셉을 갖고 접근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 키워드를 제시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월보 발간을 지난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장이 상당히 안 좋았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주제가 그 적감에서 용기를 내자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종목 장세 대비해서 이제 투자를 하되 약간 허브 그러니까 하이테크 기업들과 언택트 관련 주식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 좀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부분이었고요. 지난달 주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반적인 종목 스크리닝의 기준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뉴노멀 시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사실 3월 그 하순에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종목들이 정말로 그 강하게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는 피로감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순환매를 돌기에는 좀 그 바닥을 다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좀 아까 그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만 보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명확한 선택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그 하반기 중소형주 투자 전략의 어떤 네. 포인트 맥을 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뭐 좀 전에 이제 3S2K 요거를 약간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면은 전혀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일단 3S 같은 경우에는 그 세미컨덕터 반도체 쪽에서 소부장 관련된 컨셉에 부합하는 중장기 토픽들 위주로 한번 지금은
장기 투자를 한번 시도해볼 만한 시점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이제 한동현 연구원께서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썸머입니다. 뭐 시즈널 그 관련된 주식들 이제 무더위가 올해도 기승을 부릴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코로나까지 겹쳐서 예년과는 좀 다른 그 계절 관련 주식들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스크리닝을 해봤고요. 세 번째 쓰는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 재택근무를 비롯해서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없이는 그 원활한 업무 환경이 조성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도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2K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의 위기 국면을 우리나라가 상당히 K-방역과 K-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잘 극복해가고 있는 나라로 그 보이기 때문에 각각 관련해서도 이제 아주 핫한 토픽 종목들 저희가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 3S라고 하면은 그러면 세미컨덕터, 네. 그다음에 썸머,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네. 그 세 개 S고 2K는 K-방역, 네. K-바이오 이제 그렇게 보면 된단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 한동희 연구원께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그 최근 반도체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의 주가 상승폭이 큰데 그 배경은 무엇으로 생각하시나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제 실물 경제가 이제 둔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세트들이 이제 안 팔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이제 세트를 하고 있는 국내 뭐 삼성전자나 이런 업체들한테는 좀 모멘텀이 좀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이제 그 세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올해 당초에 올해 한 1, 2분기 정도면은 이 메모리 사이클이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지만 이제 그 시기가 좀 이연되는 모습으로 가면서 거기에 맞물려 이제 수급들이 이제 좀 개인들의 수급이 밀려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좀 수급들이 작용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 이제 국내에서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사이클로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그 소부장 국산화 가능한 업체들은 대부분 다 중소형주 코스닥 상장사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모멘텀 있는 것들로 좀 많이 몰리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의 센티먼트나 컨센서스를 봐도 메모리들이 하반기에 세게 올라오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수급들은 이 중소형주에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시장의 주체가 그 네. 개인이기 때문에 네. 중소형주들의 주가 탄력이 이제 좋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그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이 이슈가 한 1년 벌써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지금까지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그 1년 전에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행하면서 그 아이템들이 이제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이제 폴리이미드 또 불산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제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그 소재들이 이제 일본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생산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우려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국내에 있는 아이템들이었어요. 다만 그 점유율이 좀 작았을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포토레지스트 하고 있는 동진세미캠, 불산화 솔브레인 뭐 이런 등등등의 업체들이 이제 기존의 아이템들을 고객사와 추가의 검증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증설을 하면서 바로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사이클로 이르렀습니다. 초기에는 일본의 기술력을 바로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국산화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좀 일단은 그렇지 않은 걸로 지금 초기에는 판명이 나고 있고, 그 업체들은 실적 상승과 더불어서 주가도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아이템들은 점유율 확대로 이제 국산화가 가능한데 기존에 갖고 있지 않은 아이템들도 외산에 의존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초기에 개발부터 시작해서 이제 검증하고 생산까지 가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산화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국산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사이클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 성과가 국내 정부의 정책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국산화 사이클은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 사이클로 가서 결국 성과를 낼 것이다. 그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연구 개발을 같이 담당해야 되는 국내 업체들이 그동안의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펀더멘털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재무 구조나 연구 개발에 늘리는 능력들 등등 봐도 그 연구 개발을 한두 번 실패한다고 회사들이 이제 망하거나 어려워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체력들의 업체들이 많이 강해졌다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과거에는 외산 위주의 아이템들은 그대로 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똑같이 신제품을 개발해도 외국 선진 업체들과 동등한 평가 기회를 받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 스펙을 빠르게 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는 중장기 사이클이고 그 성과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뭐 이제 1년이 됐지만 네. 이게 뭐 당장 끝날 이슈는 아니다. 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오래 기다리신 우리 야게널 남영정 연구원께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주가도 또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저 이번에 SK바이오팜이 이틀 연속 뭐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또 시장의 관심이 이제 쏠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 신약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 남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유명한 파이프라인은 어떤 겁니까? 신약 파이프라인은 뭐 이중항체, 뭐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치료제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으로 국내 바이오텍들이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좀 가장 유망하다고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은 바로 면역항암치료제가 될 것 같습니다. 면역항암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년간 35% 가까이 매출액이 성장하였고 2024년 기준에는 이 시장 규모가 한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세포가 가진 이런 면역세포를 도망가는 기전을 억제해서 면역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면역관문 억제제가 있고, 그리고 유전공학적으로 좀 강화된 면역세포 자체를 넣어주는 면역세포치료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러스의 세포 사멸 능력을 이용한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분야는 바로 면역관문 억제제입니다. FDA 승인 현황 그리고 판매 실적 등을 종합하였을 때도 이 면역관문 억제제가 전체 면역항암제 시장을 이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키트루다, 옵티보 등의 글로벌 총 매출 규모는 한 28조 원, 한 30조 원 가까이로 예상되며 계속 성장할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 이름이 쉽지가 않은데요. 면역 관문 억제제. 네. 예. 아, 이 면역 관문 억제제 시장에서도 그렇다면 그 새롭게 좀 주목받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을까요? 사실 이 면역관문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면역항암제 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뭐 모멘텀을 가져왔다고 보실 수 있지만, 특정 바이오마커가 있는 환자군에서만 반응하는 등 전체적인 반응률이 실제로 한 20에서 30%에 그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9년에 발표된 ESMO 자료에 따르면 이 면역관문 억제제를 투여받은 262명의 환자 중에서 한 반응률이, 이 항암제가 듣는 반응률이 한 29%에 그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약 이 70% 면역관문제가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에서 약효를 보일 수 있는 이 신약 파이프라인이 또 다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관련해서 국내 바이오텍의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국내에서도 전임상 혹은 임상 1B 단계의 이런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업체가 다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수 있는 업체 중에서도 과연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면역 항암제를 지켜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 한 세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 약물, 앞서 말씀드린 키트루다나 옵티보 등과 같은 약물과 병용 임상을 진행 중인 경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병용 임상을 진행하는 업체로는 국내에는 뭐 메드팩토, 제넥신 등이 있습니다. 또 아직 임상 1B 단계, 즉 이런 블록버스터 면역 항물과 짝꿍이 돼서 병용 임상을 진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물 임상에서 기존의 키트루다 대비 우수한 종양 사명 능력을 보여준 파이프라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체들로는 현재 뭐 신테카 바이오 등의 국내 업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타겟하는 바이오마커에 대한 동일 경쟁 파이프라인이 있으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경우 이 바이오마커의 유효성에 관한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업황에 대해서 그러면 좀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종목 단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한동희 연구원님, 그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와 관련해서 그 어떤 업체들이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어떤 종목을 좋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이 소부장 국산화가 중장기 사이클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소재는 한번 이제 시장에 다 노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소부장이기 때문에 이제 부품 장비도 좀 알아보자라는 컨셉으로 좀 이번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 이게 국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 부품 장비 업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 모두 다 이제 국산화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종목을 골라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가 더 빨리 수혜받고 더 많이 수혜받고 하려면 사실 국내에서 그 아이템을 하는 유일한 업체여야만이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 썼다시피 국내 유일 제품 보유 기업에 집중하자라는 컨셉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종목들에는 이제 이오테크닉스, 그 레이저와 그 관련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뉴파워 플라즈마라고 그 플라즈마 전원장치 세정기를 만드는 업체, 그리고 APTC라는 반도체 건식 식각장비 만드는 업체와 LOT 백큐 그 건식 진공 펌프를 만드는 업체, 파크 시스템스 원자현미경을 만드는 업체, 총 다섯 개를 이번 자료에 언급을 했고, 이 업체들은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모두 다 국내 유일 제품들입니다. 근데 국내 유일 제품인데 이미 다 시장 100%를 점유하고 있으면 국산화의 수혜는 사실상 그 아이템에서는 힘든 건데, 다들 이 시장 내에서 국내에선 유일하지만 외산 시장이 이미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장 내에서 국내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정말 그 고객사들이 국산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 매년 매년 정말 국산화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가장 쉽고, 외부에서 감사를 나올 때도 더 체크하기 쉬운 업체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먼저 국산화를 하는 게, 그리고 이미 다 훌륭한 업체이고 올해 반도체 신규 투자가 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YOY 증익이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뭐 시가총액 규모나 재무 구조나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유니크함 등등을 봐도 부품 장비에서는 이 업체들이 국산화 수혜에 빠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 관점에서는 어닝 모멘텀 그리고 국산화 모멘텀 다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올해 내년 진행이 됐을 때 반도체 전방의 투자가 다시 업사이클로 올라올 때 그때에 대한 성장 여력의 폭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장 올해는 그런 효과가 많지는 않지만 올해 밸류에이션에 녹아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들이 올해 주가 상승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근거입니다. 그 말씀해 주신 종목이 네. 이오테크닉스, 네. 뉴파워 플라즈마, APTC, 네. 그다음에 LOT 백큐, 네. 파크 시스템스, 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 관련된 종목들의 내용은 저희 네. 그 월간 보고서에 나와 네. 있는 거죠. 예, 네.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남현정 연구원님, 그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네.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제약바이오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메드팩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6월 4일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 1차 치료제로서 이 키트루다와 국내 임상 이상 병용 임상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바로 이 1차 치료제라는 겁니다. 보통 2차, 3차 치료제 병용 임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2차, 3차 치료제라는 것은 말씀하신 생각하시는 대로 1차 치료제 환자, 1차 치료제가 실패한 환자군이 듣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2차, 3차 치료제의 경우에는 환자군 자체도 적고 중증 환자 대상이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 또는 중간에 임상을 중단하는 율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롭게 진입된 1차 치료제 임상의 경우에는 높은 반응률 또는 낮은 부작용 등의 안정적인 데이터 노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차 치료제의 경우 시장이 2차, 3차 치료제에 비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이번 병용 임상이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면 향후 글로벌 제약사로의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메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임상 발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9월 ESMO에서 위암과 파클리탈셀 임상 1비상 전체 결과를 발표하고 11월 SITC에서는 임핀지와 병용하여 비소세포폐암 임상 2A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나올 이 임상 결과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저희 팀장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신 K바이오 말고 K방역의 지금 코로나의 가장 큰 수혜주인 메가ECS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ECS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공호흡기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기준에 따르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작년 인공호흡기 전체 글로벌 수요량이 한 10만 대 정도였는데 올해는 거의 88만 대, 90만 대까지 올라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호흡기라는 게 자체 생산시설을 보유한 국가가 미국, 독일 그리고 저희 한국을 포함해서 총 12개국, 15개 업체만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호흡기의 폭증한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서 뭐 GE, GM 등 자동차 회사에도 인공호흡기 생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배기시설이 인공호흡기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공호흡기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냥 가벼운 의료기기가 아니라 매우 하이엔드 제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차 회사 등에서 만드는 인공호흡기는 중환자용이 아닌 단순히 뭐 구급차 이동 시에 사용하는 이동형 인공호흡기인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적극적인 호흡치료가 필요한 이 코로나 환자의 의료 현장의 수요와는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는 기도삽관이 필요한 중환자 인공호흡기부터 응급 이동호흡기까지 전 품목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립스, 메드트로닉 등 글로벌 제품 대비 한 30% 가까이 저렴한 가격 경쟁력으로 이미 태국이나 동남아 등에서는 마켓쉐어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코로나의 확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호흡질환의 2차 팬데믹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으로도 메가ECS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메가ECS 추천해 주셨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골신 이 김상태 팀장님. 그 하반기 IT 중소형주 투자에 있어서 그 좀 유명하다고 보시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일단 뭐 반도체 쪽은 이제 한동현 의원이 그 뭐 포인트 잘 설명해 주셨고 뭐 좋은 종목들도 많이 소개시켜 줬는데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하반기 때 그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카테고리로는 여전히 5G와 폴더블 관련된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애톡쇼를 어떻게 보면은 거의 고정으로 이제 월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찍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그리고 하반기 때 좋게 보고 있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저희가 좋은 종목을 잘 골라보겠다는 의미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이제 월보 혹은 그냥 그 브리프 노트에서 이제 소개시켰던 종목들 관련돼서는 5G 관련돼서는 아모텍 그리고 그 RF텍 이런 회사들 그동안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 새로운 종목도 좀 발굴해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나 보고서를 통해서 네.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 이제 그 종종 이제 G플립 같은 그 신규 제품들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피드백을 들어보면 다시 이런 바타입의 스마트폰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이 개화하고 있는 초기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들어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솔벤더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집중을 하자라는 게 이제 그 저희 하반기 때 약간 관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그 7월 중소형주 이것만 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눠봤고요. 우리 수고해 주신 성장기업 분석팀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 항상 신경 쓰시고요.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